경북도는 8월 31일 경북도청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지방 소멸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 이초루 도지사는 정책 현안들을 서로 공유해 지방의 목소리를 입법화하는 데 각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에 따라서 바로 처리가 제정될 수 있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시행령과 상관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매우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그런데 저는 법이 너무 촘촘하기 때문에 그 법도 느슨하게 만들어야 된다. 국회 입법처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요. 왜냐하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법으로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같이 연구해보자, 이런 의미를 굉장히 좋은 뜻으로 가지고 입법처장님 말씀이 법에서 조례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래서 지방시대를 활짝 여는 그런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서 만든 정책을 찾아야지만이 정말로 인구 위기하고 지방 소멸의 위기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토론을 해서 바로 국회와 지방 정부 간에 서로 해답을 찾는 그런 의미에서 MOU지 형식, 아주 실질적인 MOU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관 대 기관의 어떤 형식적인 MOU는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 이어진 토론회에서 조득한 경북연구원 인구정책센터장이 KU시티 프로젝트,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등을 소개했고, 정종석 산업연구원 명예 연구원은 국가 균형 발전인지 예산 재도입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과 7월 전남과 전남교육청을 시작으로 업무 협약과 토론회를 진행하고 9월에는 경상북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협약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